사진으로 픽한 오늘의 이슈 픽앤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진입니다. 11월이 가장 아름답다는 미국의 애틀랜타. 하지만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잦은 공포의 도시이기도 하죠. 미국 애틀랜타 공항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다급하게 바닥에 엎드립니다.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고 놀라 달아나는 승객도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한 승객이 소지한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되면서 순식간에 공항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So the TSA people just came flying through and just were like run, run, run. And then people were just running and we all just ran outside this door right here and made our way across to the side of the airport and just it was organized chaos. 결국 3명이 부상을 입었고 2시간여 동안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는데요. 문제는 보안 검색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직원이 가방을 수색하던 중 승객은 가방으로 달려들어 총기를 움켜쥐었고 그 순간 총이 발사되고 만 겁니다. 현재 총기를 소지했던 승객의 신원은 확보된 상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We have taken out warrants for carrying concealed weapon at a commercial airport, possession of a firearm by a convicted felon, discharging a firearm, and reckless conduct. We are actively pursuing this individual as we speak.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공항의 여행객이 부쩍 늘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애틀랜타의 11월이 하마터면 가장 처참한 가을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이런 황당한 상상이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 느닷없이 돈벼락이 떨어진 건데요. This is the most insane thing I've ever seen. Someone dropped money all over the freeway. San Diego has shut down. Literally, it has shut down. Look at the freeway right now. Oh my gosh. 20달러와 1달러 지폐가 마치 비가 내리듯 쏟아졌고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쓸어담기 바빴습니다. 도로 위를 뒤덮은 현금에 사람들은 돈을 뿌리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All traffic came to a stop and numerous people got out of their vehicles and started picking up the cash. 알고 보니 현금 수송 차량 사고로 현금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진 것.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해 연방예금보험공사 지역 사무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뒷문이 열렸고 현금 가방 하나가 고속도로에 떨어진 겁니다. 현금을 경쟁하듯 주워가고 현금 뭉치를 뿌리며 인증샷을 찍기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지폐를 줍던 두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고속도로 순찰 대는 현장 영상을 입수해 현금을 주워간 운전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형사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We just want people to be honest and turn in money that's not theirs. 돈벼락 맞은 기분 그다지 좋을 것도 없습니다. 만약 돈을 주었다면 횡재가 아니라 절도라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